찬예수님,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금년 11월 11일까지 평신도 신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정부 교구도 지난 한 해 평신도 희년을 뜻깊게 보내고 오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미사를 공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난 6월에는 평신도 희년을 맞으면서 세미나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야 하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소명의 첫 번째는 성덕에로 거룩함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부르심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요 또 행복임을 깨닫고 있기에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 은총과 사도직 단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활동이 성덕의 길에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느님을 바라다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힘을 믿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최근 나온 교황 권고에서 성덕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시며 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일들, 작은 몸짓들이 점점 자라서 우리의 성덕으로 형성된다 하였습니다. 이 작은 몸짓이라 하는 것은 하루하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또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 즉 남의 힘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하거나 상처 입히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을 시작으로써 가정이나 직장 혹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넨다든지 또 미소를 던지는 일도 성덕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몸짓이라 하였습니다. 또 피곤하지만 참을성 있게 남의 말을 들어주는 일도 성덕을 가져다주는 희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평신도들의 영성생활은 혼인과 가정, 직장과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소명은 복음화를 위한 사도직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본질적으로 사도직을 위한 소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날로 진보하고 있고 또 더욱더 긴밀해져가는 인간관계 등
경신도 사도직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대부분 평신도들만이 다가갈 수 있기에 더 그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 그 지역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위기와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한반도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평화에 대한 소망이 무엇보다 간절한 사람들이며 특히 북한과 가깝게 인접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의정부 교구는 지역 정서적으로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미사를 드리는 이 참회와 속죄 성당의 존재 의미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희년 폐왕미사를 이곳에서 드리고 또 매주 토요일 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모임에 함께하는 것도 이 시대 또 이 지역 안에서 우리들이 화해와 평화에 대한 소명에 함께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 평화를 지켜나가고 또 이 땅의 평화를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며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평신도 희년을 마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